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시행 중인 가운데 28일 오전 이른 아침부터 울진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28일 오전 9시부터 울진국민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울진군 관내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 기간 중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금면에서 백신 접종센터로 왕복할 수 있도록 버스 등 차량을 운행해 접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5일 울진경찰서와 울진보건소, 울진소방서, 군부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울진군민체육관에서 접종 전 범죄 취약 요인 개선을 위한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원활한 백신 접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마쳤습니다. 저희는 이 울진 군민들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군하고 경찰, 그다음에 여기 군청, 그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경찰 같은 경우에는 무장경찰 한두 명이 상주하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울진 파출소에서 순찰을 이제 수시로 좀 돌면서 돌발 상황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울진군 자원봉사센터와 관내의 단체 회원들도 함께 나와 예방접종센터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등록 및 예약, 접종 등록, 예진표 작성 안내, 체온 측정 및 접종 안내 등을 담당하며 협업을 펼쳤습니다. 이번 접종에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 제품으로, 울진군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2,619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종 방법은 읍면에서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해진 예약 일자에 오전 오후로 구분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의 백신 접종 과정은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접수를 한 후 대기와 이진, 접종, 접종 후 관찰, 퇴실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데 있으면, 아픈 데 있으면 손 들고 이렇게 주세요. 또한 백신 이상 증세에 대비해 접종 후 약 15분에서 30분간 울진 소방서 119 구급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 후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저희가 환자의 그 이상, 몸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만약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옆에 이제 집중 관찰실로 옮겨주셔가지고 또 관찰한 다음에 이제 증상이 또 호전 안 되고 악화되시면 또 저희 119 구급차로 또 병원까지 이송하는 그런. 전창걸 울진 군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마쳤으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다며 예방 백신 접종 후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울진 Media Network Channel.